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뭐게요? 내가 밖에서 거울 보라고, 거울 보라고, 요렇게. 밖에, 요거 버리려면 돈 15,000원 드는 건데요. 제가 그냥 집에다가 두고 쓰려고 밖에다가 내놨습니다. 나 이쁘다. 허허, 샷. 마스크도 하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이쁜 옷 하면 쌩양쌩양쌩양 춤도 추면서 여기가 우리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가락꽃도 이쁘고요. 내가 특기 중에 이렇게 매발톱이랑 할미꽃이랑 키워서 분양하고 나눔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할미꽃 나눔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시몬 뭐 예쁘다 그랬습니다. 동네 나시골 동네 에서 오신 분들이 시몬 뭐 예쁘다 그러고 갔습니다. 많이 많이 가져간다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나눔하는 거 좋아합니다.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요. 세미가 내가 핸드폰 들고 사진 찍으니까 좋아가지고 뭐 그럽니다. 잠시 세미 기다리세요. 제가 바오세미 농원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디기달리스 꽃이 요렇게나 예쁘게 흰색도 샥샥샥샥 넘어가고 올라가고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내가 유튜브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채널도 그냥 없이 하루하루 영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짜릿쩡. 짜릿쩡.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우리 신랑이 이렇게 애초기애로 싹 깎아져가지고 우리 집에 제일 많은 새들은 까치입니다. 까치하고 뻐꾸기하고 이런 모를 새들이 엄청도 많이 있습니다. 와, 이게 뭐냐면 의아리꽃이에요. 예쁘죠? 신 향이 근데 장난이 아니랍니다. 엄청 더 예뻐요. 여기에 어제 심어놓은 매발톱이랑 루피너스랑 그리고 노루오줌 아마도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완전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텃밭이고요. 우리 집이고요. 우리 전 저장고도 보이고요. 이제 밤나무에 꽃 피기 시작해가지고 인동초도 창중나물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도 여기도 신랑의 초기로 샥 깎아졌습니다. 풀을. 나 걷기 좋으라고. 밤나무에 꽃이 제법 펴가지고 예쁘네. 여기도 싹 깎아졌습니다. 우리 신랑 최고! 단풍은 이렇게 하고, 여기 노란 거는 내가 노랑 뚜껑의 비밀이랍니다. 잘 키운다고 그런 게 노란 뚜껑의 비밀! 여기가 나의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에 초록 의자 보여드릴게요. 온갖 산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깨꼬리 소리서부터 까치 소리서부터 뻐꾸기 소리서부터 완전 산새들의 놀이터 동산이랍니다. 초록 의자에 앉아서 글도 읽고 책도 읽고 핸드폰도 하면서 카스도 하면서 유튜브도 실방 보면서 그러는 거랍니다. 오늘도 4분 영상으로 찍으려 하는데 벌써 4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내 축일입니다. 5월 31일 날 동정마리아 축일. 나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서 내 축일을 오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4분 40초 영상 찍으며 5시가 5분 영상으로 됐나? 여기가 초록 의자가 내가 여기서 앉아서 글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둘레길 나의 걷기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예쁘죠? 오, 새들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5분 영상 찍으려 했는데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예쁘죠? 여기가 바오섬이 농원이랍니다. 농원이 저희 시골집인데요. 오, 진짜로 예쁘다. 내가 예뻐가지고 감탄, 감탄,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리꼬, 우리 신랑이 가꿔주는 건데요. 예쁘죠? 쩡유용용. 노래도 한마디 여기서 서서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난 노래 못 부른다고. 사람들이 나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가끔은 이렇게 첫 마디만 부르고 안 부른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와, 의아리꽃 이쁘죠? 이게 우리 바오세미 농원의 의아리꽃이랍니다. 찰칵! 와, 7분 영상으로 오늘도 바오세미 농원에서 엉겅퀴 꽃도 찍으며, 의아리꽃도 찍으며, 새들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성나무입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요. 그렇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사진 찍으며,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나의 축일날. 의아리꽃 구경하세요.